안녕하세요, 덴척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홍 대표입니다. 이미 사실 쇼츠로는 올린 내용이에요. 수분율. 작년 거 올리면서 위아래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정식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. 수분율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농산물에는 물을 줘서 키우잖아요. 사람 몸에도 물이 있고 그 수분율을 말한 건데 인체의 70%가 물이죠?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밀도 밀을 수확했을 때 그 밀 안에 밀들이 갖고 있는 수분 함량이 있어요.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일단 작년에 들어왔던 작년 12월부터 유통됐던 밀들은 작년에 만든 햇밀로 한 거라 그 당시 햇밀이 수확 전에 한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왔어요. 집중호우가 쉬지 않고 그래서 수분 함량이 그때 한 14%? 그걸 가루로 만들었을 때 좀 질척하고 더 뭔가 반죽이 계속 겉도는 느낌이 나고 왜냐면 그 밀가루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물을 넣을 때 반죽할 때 좀 더 줄여서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는 또 전 유럽이 폭염이었잖아요. 아 그래요? 난 유럽 날씨 모르니까 관심이 없구나. 없지. 우리나라 날씨나 관심있지 내가 유럽 날씨에 뭘 관심이 있어. 자연적인 애국자예요. 아 그럼요. 아, 저는 애국자죠. 올해는 폭염이 있어서 사실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긴 정말? 했지만 그 정도로? 정말 40도가 넘는 그런 고온이 그냥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지속됐거든요. 밀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전부 다 많이 줄어서 한 12% 정도? 근데 2%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제빵한테 엄청난 차이를 해요? 그렇죠. 그 2%는 우리는 별거 아니네 하지만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나달 하나 해서 가루 만들면 몇 그램 나오겠어? 0.몇 그램 나오잖아. 이거 우리 보통 반죽 칠 때 2kg, 1kg, 2kg, 3kg를 치잖아요. 그쵸? 근데 이게 모이면 2%라고 하지만 그 2%의 양이 그 차이가 물의 양을 했을 때는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. 퍼센테이지를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양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이런 건 거죠. 그 지구 온난화가 뭐 0.몇도 올라가면 엄청난 변화인 것처럼 밀가루에도 그쵸. 1%의 변화만 있어도 사실 엄청 큰 거예요. 제과제빵할 때는 큰 거다. 그렇죠. 이런 거. 왜냐면 이전 평균이 13% 정도였는데 작년에 14%로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이번에는 좀 12%대로 떨어졌으니 아 그럼 물을 이번엔 좀 더 넣어야 되겠네. 굳이 더 넣지 않고 그냥 예전 레시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왜냐면 뭐 12%랑 뭐 13% 초반이랑 이렇게 하면은 분명한 거는 작년에 만들어졌던 밀가루보다는 수분을 줄여야 된다. 아 수분 늘려야 된다. 아 늘려야 된다. 그쵸. 늘려야 된다. 그리고 근데 그 작년에 줄였었으니까 원래 레시피로 돌아가셔도 된다.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제 올 4월에 프로이쉐가 이제 재분소 기계를 이제 다 새로 바꿨어요. 그래서 45, 55, 65를 좀 더 곱게 갈아서 하다 보니까 힘이 더 좋아졌죠. 밀의 수분 함량이 떨어지면서 일단은 질척질척한 게 없어지고 반죽에 힘이 좀 좋아지는데 거기에 밀가루도 조금 더 곱게 재분이 돼서 나오니 더 힘이 좋아지는 거죠. 뭐 장윤철 셰프님도 당연히 이제 이걸 써보셨는데 힘이 너무 좋아서 빵이 너무 잘 나온다고 작업도 편해지고. 그러면 이 밀가루가 언제부터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? 우리나라에서? 한국에서는 10월부터. 10월부터? 그럼 이미 다 받아보셨겠네? 네, 그쵸. 10월 중순부터 했고, 이제 뭐 11월 달에는 배로 들어온 거고, 10월 달에는 비행기로 온 거고. 시원하게 1억을 또 날려보셨죠. 얘기해야겠는데? 비행기로 들어온 거? 시원하게 또 1억을 또 말아드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아무튼 수분율을 그 전에 갔던 소위 말하는 표준 레시피처럼 하셔도 된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계속 변화가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건 거죠? 농산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쌀도 사실 이게 다르거든요. 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쌀은 뭐 물을 조금 넣어도 잘 나오고 어떤 쌀은 평소대로 넣으면 질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품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걸 언제 도정했느냐 뭐 올해 햇쌀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저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.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. 근데 이제 셰프님들 같이 저희 거래처 셰프님들이 쌀도 그런데 밀가루는 당연한 거 아니냐. 농산물이다 보니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의 힘으로. 그냥 뭐 기후변화도 있고 매년 날씨가 그럼요. 강수량이 다르니까. 그러니까 뭐 몇몇 다르고. 고객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개런티를 해라 라고 하시는데
이건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. 지구가 개런티를 해야 되는 거죠. 아, 지구가 많이 네. 아프기 때문에. 많이 아파요. 그래서 아프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렇죠. 제 코로나 걸려보니까 아프리카, 아프리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. 이게 그것도 있어요. 밀가루 받았어, 내가. 받자마자 뜯었어.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너무 질어. 근데 그 보관을 5분 옆에 해서 아, 그럼 또 수분이 날아가는구나. 그럼 점점 괜찮아져.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분은 어떻게 보관하느냐, 얼만큼 쓰느냐. 가공된 제품들은 딱 표준된 그 스펙에 맞춰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.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거 강력분, 방력분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왜 예민하게 차이가 나나?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, 이게 지금 수분율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들은 사실 45, 55 보다는 65 이상에서 많이 나거든요. 그 첫 번째로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분이, 물론 이 안에 배아도 있지만 껍질도 껍질 있죠? 단백질 많은 부분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그 곱게 간다는 거는 그 껍질들을 갈아서 무거운 것들은 다 거의 날리고 이제 거의 이제 안에 그 하얀 것들만 남겨서 다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쌀로 보면 도정을 해서 9분도 7분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현미, 백미 이렇게 나누듯이 껍질을 다 깎아낸 거를 곱게 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편차가 나기가 힘들죠. 아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강력분, 박력분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그 있는 껍질 부분은 거의 안 남기고 하얗게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회분율이 0.33이 기준인. 근데 그 껍질 부분의 수분이 보통 많다 보니까 그 거기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만 사라져도 사실 수분이 많이 그냥 비슷하게 나오겠네. 그렇죠. 그렇든 1kg의 밀가루 안에 껍질 없이 안에 하얀 걸로만 있는 거 하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배아가 껍질이 있어서 1kg가 있는 거 하고 이거랑 비교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그쪽에 껍질이 있고 뭔가 변수가 있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올해 거는 조금 더 힘이 있고 그렇죠. 작업성이 좋죠. 옛날 폴리쉐로 돌아온 거죠. 그러니까 수분율도 레시피대로 맞추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뭐 폴리쉐의 내부적인 뭐 그쪽 평가로는 품질이 그냥 탑이다. 올해 거는. 네. 장은철 셰프님이 이제 6월 달에 프랑스 가셔서 폴리쉐에서 구매하는 그 밀을 재배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때도 품질이 좋아요.